아보카도는 과일인가 채소인가요? 이 독특한 식재료는 사실 과일에 속하며 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효능을 자랑합니다. 아보카도는 고운 초록빛과 버터 같은 질감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저 독특한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보카도는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유아K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 속에는 포타슘이 많아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며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뿐 아니라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변비 해소에 탁월합니다. 그러나 아보카도의 섭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로리가 높아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가 권장되며 기름진 요리와 함께 섭취할 경우 칼로리 과다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아보카도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보카도 샐러드입니다. 먼저 신선한 아보카도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겨 작게 깍둑 썰기 해주세요. 잘라둔 아보카도에 방울토마토와 오이 적양파를 함께 섞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오일, 레몬즙, 소금, 후추를 뿌려 가볍게 버무립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경우 잠깐 향신료를 추가하면 더욱 맛있는 아보카도 샐러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샐러드는 식이섬유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아침 식사나 간편한 점심 식사로 제격입니다. 마무리로 아보카도가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